예,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의 성명서 내용은 핵심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문재인의 무능, 무대책 방정 때문에 지금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국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에게 이 코로나 방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자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시간을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무대책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을 국민이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입니다.